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작은 낚시들 5화가 끝났습니다. 여러 주요 포인트가 있었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요 포인트 첫 번째, 최도일의 과거입니다. 최도일은 러시아에서 돈 세탁을 하고 여자친구 의문사에도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최도일의 과거 중에 최도일 어머니 이야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최도일의 어머니는 재개발 보상비 관련으로 철거민 대책위원장을 살해했죠. 최도일의 가족이 살던 동네가 원하지 않게 재개발되었고 그의 집은 헐값에 수용되었거나 쫓겨났겠죠.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사망했을 수도 있고요. 원령건설에 원한을 갖고 있을 겁니다. 최도일은 원령 가문 장학생으로 미국에 간 이유도 복수의 한방을 위해서일지 모릅니다. 재개발에 열을 올리던 오해석과의 관계도 있을 수 있겠죠. 분명한 건 최도일의 최종 목표는 돈이 아닌 복수라는 것입니다. 주요 포인트 두 번째, 원령 학교의 등장입니다. 푸른 난초에 대한 비밀의 시작점이었죠. 장마리가 졸업생이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예상한 거죠. 교장 장사평의 딸일 수도 있고요. 주목해야 할 것은 장사평이 말했던 푸른 난초는 인공배양을 할 수 없다입니다. 그런데 원상하나 집에는 아주 대량의 푸른 난초들이 있었어요. 이 작품은 판타지적 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푸른 난초는 인간의 죽음을 계기로 번식을 하는 것 같네요. 원령 가문은 정권의 2인자가 될 때까지 그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여왔던 것이죠. 범인이 누군가를 살해할 때 일부러 꽃을 놓는 것이 아니라 푸른 난초가 죽음의 냄새를 맡고 따라다니는 건 아닐까요? 작은 낚시들 5화 주요 포인트 세 번째, 오해석의 자산 증식 과정입니다. 오해석은 이혼을 하고 미국에서 돌아와서 급격한 부동산 재벌이 되었죠. 처음에는 그렇게 재산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부자도 아니고 그렇게 대한민국 큰손이 되기 위해선 누군가의 힘이 필요했겠죠. 오해석은 과거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빌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원기선의 도움을 받았고 원령 가문과 인연이 있어 보입니다. 오해석이 오인경을 계속 본인의 회사로 불러들이려고 하는 이유는 오인경의 천부적인 돈을 굴리는 재능도 있었지만 원령 가문에 대해 그만 파라는 뜻도 있을 것 같네요. 보배 저축은행에 관련되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죽었습니다. 제보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담당 기자 오인경은 아직도 멀쩡히 살아있죠. 누군가 오인경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건데 그렇다면 오해석밖에는 없죠. 그 냉정하던 오해석이 5화에서 멘붕의 표정을 짓는 건 더 이상 오인경을 지켜주지 못할 것 같아서가 아닐까요? 주요 포인트 네 번째, 박효린의 섬뜩한 그림입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에 같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요 포인트 다섯 번째,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진화영이 죽은 날 그녀의 집에 방문한 박재상 이야기입니다. 우선 저는 진화영이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화영 사건은 진화영이 범인이라고 봐요. 과정에서 공범이 있을 수 있고요. 만약 박재상이 진화영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다면 이름도 고수인 고수임을 활용하겠죠. 다른 부하들도 많이 있고요. 이미 박재상의 부하들은 피도 많이 묻혔을 겁니다. 박재상이 직접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진화영의 집을 여는 순간 박재상의 표정을 잘 보세요. 뭔가 슬픔의 모습이 보입니다. 박재상은 원상아의 진짜 취향을 확인하러 갔겠죠. 만약에 진화영과 원상아의 사이가 친구 이상이었다면 박재상의 입장에서 보면 진화영의 집은 불륜 장소입니다. 원상아는 박재상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지만 박재상은 원상아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온갖 나쁜 일을 다 해왔던 박재상도 사랑하는 아내 원상아의 비밀을 확인하는 것은 도저히 부하에게 맡길 수 없었던 거죠. 본인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러 간 겁니다. 그리고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서 핸드폰으로 증거를 남기려고 영상을 촬영했고 그 과정에서 시체가 촬영된 거겠죠. 박효리는 아빠 박재상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고 그 장면을 목격한 거고요. 그에 따른 큰 공포와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이렇게 작은 아씨들 5화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되오니 부탁을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